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며 먼저 저 자신을 성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징계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살피죠. 그리고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런데 회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가 내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웁니다. 고난이 물러갈 때까지 실험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인 것이죠. 또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고 은총의 시간들인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고 대적하면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은총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목적.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들도 그 같은 고난을 받도록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같이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은 솔직히 우리에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 반대이죠. 너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다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타락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그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죄와 단절된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랑과 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인 것이죠.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천국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천국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서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뽑아내면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때때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가르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태로 지속되는 것, 정말 그 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죠. 그것을 해결하고 싶고 풀고 싶지만 그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변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관계는 더 꼬여져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나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청하였을 때 용서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음에 맺혀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죠.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던 것과 같은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후련함이 밀려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내 안에 말의 실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 죄악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눌리고 내 육신이 쇠하여가는 그 상태로부터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의 후련함과 시원함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죄를 제거하면, 죄를 뽑아내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서 죄를 죽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날은 항상 죄가 이기든지 아니면 죄를 죽이든지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육신을 죽이고자 할 때 영적인 삶의 활력과 능력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죄를 죽여야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그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실제로 내 안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 깊숙한 내 내면에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있는 숨어있는 죄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하여도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죄가 있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돕기 위하여, 죄를 뽑아내어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죄악들과 상처들이 일어납니다. 무의식 속에 있었던 원망, 불평,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과 수치심과 자책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죄악과 상한 감정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이것을 처리함으로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는 영적인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때때로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Welcome to suffering.
고난이여 내게 임하소서.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무조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공격으로 인하여 오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막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이 어려움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주시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타락한 육신이 있었구나,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이런 죄악이 있었고, 내 안에 치유되어야 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못 박는 작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고난받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성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고 참된 천국을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의 생각을 고쳐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기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고난을 통하여 나를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을 벗삼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